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 아합 왕은 왜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을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연합군인 32명의 왕들과 군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거의 먹히고 사마리아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연합군들은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고 항복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전의를 상실했을 것이고 이미 포기했을 법했습니다. 베나닷은 사신들을 보내어 매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고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벤하닷의 사신들의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장로들을 불러서 이 사람 벤하닷이 우리를 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벤하닷의 사자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요구한 것은 할 수 없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벤하닷이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공을 바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벤하닷은 사신을 보내어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아람 사람들에게 한 움큼씩 쥐어주도록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박살내지 못한다면 그가 섬기는 신이 벌보다도 더 큰 벌을 내려도 좋다고 아합 왕에게 전쟁 포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가루로 날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이에 질세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합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격려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벤하닷은 연합군 왕들과 진영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합 왕의 전가를 듣고 화가 나서 너희는 진을 베풀라, 즉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불보듯 뻔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아합은 벤하닷에게 처참하게 굴복하고 다 빼앗기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즉시 묻습니다. 누구로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각 도의 방백 소년들을 계수해보니 230명이었고 그 외에 다른 소년들을 계수해보니 7,000명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7,230명이었던 것입니다. 방백의 소년들은 각 도의 왕자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훈련된 초급 장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 7,000명은 훈련이 안 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훈련된 병사들이 싸워도 완패할 지경인데 이제 경험이 없는 초급 장교들과 오합지졸을 데리고 거대한 벤하닷의 군대를 대항하라고 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합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소년병들을 모아서 벤하닷의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미가야였다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미가야는 여호와로부터 전술을 계시받았던 것입니다. 실상 그 당시 벤하닷은 온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 아니라 벤하닷의 모래 같은 군대들이 진격하면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대로 사마리아를 접수하고 탈취하며 박살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사마리아에서 벤하닷의 엄청난 군대를 상대로 싸우러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온 벤하닷은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날마다 술과 음식으로 동맹국의 왕들과 만찬을 즐겼고 계속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나온 소년들은 과감하게 벤하닷의 진영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주취로 전열이 흐트러진 아람의 연합군들을 겁없는 소년들이 공격하여 살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겁이 난 아람 연합군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아람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7천여 명이 되는 소년 병사들이 수를 셀수 없는 아람 연합군들을 일격에 퇴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합 왕에게 미가의 선지자는 다시 가서 다음 해에 반드시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할 것이니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편 아람에서는 어처구니없는 패배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전에는 산악전이었지만 만약 평지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말들과 병거들을 다시 보충하여 전쟁을 준비하자고 베나닷의 신복들이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는 산지라고 불리울 만큼 계곡과 바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위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고 외적을 방어하기 좋은 천연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아합의 군대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베나닷의 군대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시도하는 사마리아가 우위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로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두 번째 공격은 아벡이었습니다. 아벡은 산지가 아니라 샤론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평지였습니다. 아람은 지리적으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평야 지역인 아벡에 진을 치고 사마리아를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열왕기상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염소 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는 7일 만에 접전하여 하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쳐죽이고 아람의 남은 군대들은 후퇴하여 아벡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읍이 무너져서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죽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의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부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고 말하자 베나닷의 신하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하니 아합 왕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의 말에 베나닷의 신하들은 얼른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하고 말을 받아쳤습니다. 베나닷은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의 선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길랏 라못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조하고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기념하겠다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신 베나닷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아합이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선지자, 즉 미가야는 상처를 입은 모양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여 아합 왕이 행차할 때 길에서 만나 잃어버린 포로에 대한 판결을 묻습니다. 아합 왕은 포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잃어버렸다면 그 벌을 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미가야는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아합 왕은 미가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선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길랏 라못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키지 않자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 탈환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람 진영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